면세점 운영 한시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 면세점은 정부가 특허를 줘야만 할수 있는 사업인데, 5년마다 원점에서 심사를 다시 해서 입찰을 경쟁을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승계 문제입니다. 이제 그 면세점에서 일하는 인력들, 그분들이 다른 면세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롯데 월드타워점이랑 SK 워커힐 면세점이 지난달에 사업권을 이뤘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2,200명의 직원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아, 우리는 이제 잉여력이다. 우리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잉여력이고 내가 여기서 쌓아온 전문성, 경험을 모두 충분히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딜 가도. 왜냐하면 다른 업무를 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 면세 시장을 지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 명품들이 많이 있어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많이 쇼핑을 하고 이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 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이 5년 한시법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니까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